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0절 한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컸습니다. 형제 없이 지내다 보니까 좀 외로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 이름부터 지었습니다. 제가 큰아이의 이름을 부열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부자의 기쁠 열자, 아비의 기쁨이다. 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1년, 최소한 1년, 제가 걸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집에까지 한 3분, 5분 이렇게 거리인데 그 거리를 늘 뛰어다녔지 그 거리를 걸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최소한 그 1년 동안만이라도 이 아이가 나한테 준 기쁨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자식을 낳았다는 거. 자식이 생겼다는 거, 그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행복은 세상 최고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05년 1월 달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우리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그러기에 뭐 좋은 일 있냐 했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때도 또 공중부양이 되더군요. 예, 무슨 정신으로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그때 우리 계룡시에서 그때 공군 장교할 때인데 계룡대에서 서울까지 와서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며느리 뱃속에 이렇게 태아 조그만 거 2.8cm 그게 우리 큰손녀딸 처음 본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죠.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2.8cm밖에 안 됐지만 우주보다 크더라고요. 그 생명이 나한테 준 기쁨은 이루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엉뚱한 책을 하나 썼죠.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예, 부모의 은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식의 은혜가 있다는 걸잘 잊어버려요. 애들이 자라면서 속 썩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말안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뻐하고 행복했었는가에 대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식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엉뚱한 소리도 해 봤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준 기쁨이 너무 커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로 속좀 썩여도 돼. 속좀 썩여도 돼. 좀 문제 좀 일으켜도 상관없어. 저울로 달아보면 그 문제 때문에 속 썩는 것보다 네가 나한테 준 기쁨이 훨씬 더 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속을 썩은 일이 없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속을 썩은 적이 없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속을 안 썩였나? 당신이 안 썩었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속 썩이고 살지, 뭐, 우리 애들이라고 별다를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속 썩는 일이 물론 있지만 그 아이가 준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아보면 그게 더 크니까 별로 그렇게 속안 썩고, 제가 좀속안 썩고 넘어가니까 아이들도 도리어 더 빨리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또 자신의 삶도 돌아오고 그래서 아이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정말 귀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왜요?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쩔쩔매시고 잠잠히 부르며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정말 그런 우리가 가끔 속도 많이 썩이지만 하나님 속도 많이 썩여드리지만 철이 들어서 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삶, 어둠에 있던 삶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높은 뜻 송이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남녀선교회를 이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제가 선교회를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교는 소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법회 Just for God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는 이 말씀 한절 가지고 여러분 14번인가를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할 때 하나님은 선교를 좋아하신다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 여러 종류의 선교가 있잖아요. 학원 선교, 예, 또 뭐 장애인 선교, 교도소 선교, 농어촌 선교, 뭐 이제 여러 가지 선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뉴처럼 정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거기 어떤 사람은 학원 선교에 끌리시고 어떤 분은 또 북한 선교에 끌리시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선교에 끌리시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가 모여서 선교가 됐는데요.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남녀노소가 같이 모여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들 하는지, 학원 선교도 열심히 했고 군 선교도 참 열심히 했고 신나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제가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몽골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몽골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 동네 근처에 몽골인 노동자들이 와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불러다가 방과후 학교 같은 것도 하고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고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도 도와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몽골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예배에 백몇십 명 정도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몽골인들이 제법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몽골인을 외국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날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노동자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는 외국인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 내국인이다. 몽골인도 내국인이고 한국 사람도 내국인이다. 그리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 그 주보 안내위원도 시키고 헌금위원도 하고 또 주일날 대표기도도 시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몽골로 제때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몽골에 돌아가서 저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국에서 예배드리던 걸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저들이 온 게 아니라 저들이 먼저 예배를 드려서 교회를 세워주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거기 헌신했어요. 정말 헌신했어요. 아이들 학교 가서 또 말썽 부리면 가서 선생님 찾아가서 수습도 하고 또뭐 어려운 거 도와도 주고 그랬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했는가 하면 몽골에 돌아가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 소문 들으면 몽골까지 신방을 가셨던 분이에요. 몽골을 잘 케어했어요. 오늘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여기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다시 몽골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 고려대에 나와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하는 아이, 의대에 다니는 아이, 뭐한 9명, 10몇 명이 그렇게 잘 됐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서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선교하는 일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러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질 않겠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랍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날기새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날기새 가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날기새 식구들로 인하여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부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개새 식구들 꼭 그리 살게 하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삶 꼭 한번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보면서 하나하나 그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삶 사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실험해보고 도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에요.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이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